네, 길벌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혜림입니다. 네, 제가 맡은 문제는 2번 미적분 문제인데요. 네, 고3 이과 네, 3등급 이상. 네. 2등급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0,0이고 1,0을 지나는 1C1 위의 이제 1사분면 위의 점을 P라고 잡았는데요. 이 P를 중심, 여기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단위 원인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지금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P의 좌표는 이제 선생님 어떻게 되죠? X좌표. 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이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점 P를 네, 점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Q.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Q로 잡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P를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R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 이동 좌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사분면 위에 있는 A,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네, 김래영 선생님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죠? 네, A,-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이제 1사분면에 있는 것을 원점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윤혜영 선생님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A,-B.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QR을 지름으로 설정을 한 C2에 해당되는 원을 다시 잡습니다. 여기 QR을 지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을 잡고, 그다음에 PQ와 AQ를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교점을 MN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삼각형 MQN과 그다음에 PNR 여기를 넓이 S세타, T세타로 잡아서 여기 초월함수의 극한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것은요.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네, 중심각이 2세타가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원주각은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잡아줘야 되는 게 네, 우리가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원주각이 이게 정비례를 형성을 하는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는 되지 않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현의 길이도 같다. 라는 정도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와 이제 극기인각을 알았을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초월함수에서 세타가 0으로 갈때 이제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이제 결론이 1로 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그리지 않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으로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0,0이고 1,0을 지나는 이제 C1이 1사분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C1을 정성을 다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단위원 1,0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O고 그다음에 여기를 P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 1과 P. 네, 체크포인트에서 잡았듯이 여기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다음에 Q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를 Q로 잡으면 Q의 X좌표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Y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X축에 대해서 대칭, 여기를 R로 잡으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QR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QR의 길이는 두 개, X좌표 두 개를 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QR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PR의 길이는 여기가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과학이 180도이기 때문에 원주각은 90도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2,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가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PA를 호로 가지는 원 중심각을 세타로 잡으면 지금 Q에서 여기 A로 연결했을 때 요 직선이 나오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잡습니다. 자, 원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원을 잡으면 여기에 QR을 지름으로 하는 새로운 원이 탄생되고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교점을 M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 A를 연결했을 때 여기를 가 N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MQN, 여기 삼각형 MQN. MQN의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S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 PA에 해당되는 원주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원주각의 크기는 이재우 선생님 어떻게 되죠? 2분의 세타요. 네, 2분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되고 그럼 MN의 현의 길이와 지금 NR의 현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원주각이 같으니까 지금 여기 길이가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선을 또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지금 여기 NQ를 원주로 호의 길이로 가질 때 그때의 원주각이 지금 여기 각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 그러면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연결한 여기 호의 길이 원주각이 여기가 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QR이 지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90도가 되죠.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세타고 그럼 여기에 각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도가 어떻게 되죠? 최민근 선생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원주각이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여기에 원주각의 크기도 또 여기도 똑같이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2분의 세타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90도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각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각도는 지금 여기가 90도인데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여기가 나머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네, 지금 해당되는 것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지금 QN의 길이를 찾아보겠습니다. QN의 길이. QN의 길이는 지금 여기 QR이 지름이고 여기 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QN의 길이는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길이는 지금 NR의 길이는 NR의 길이는 누구랑 같냐면 MN의 길이랑 같고 얘가 2 코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따라서 S세타의 넓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세타의 넓이는 지금 여기 길이 MN의 길이 여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QN의 길이 여기에서 찾았고 지금 여기에 끼인 각의 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2 코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제가 요거 두 개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지금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승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 코사인 사인 여기를 백악 공식을 써서 사인 세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자 TN의 넓이입니다. TN의 넓이는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PR의 길이와 NR의 길이 지금 PNR 여기를 TN의 넓이로 잡고 있습니다. TN의 넓이 T세타의 넓이 자 T세타는 지금 여기 각도를 찾았고 지금 여기 길이가 2사인 세타고 지금 여기 길이는 똑같이 NR의 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에 NR에서 나온 여기 2 코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다음에 2 사인 세타 그래서 끼인 각이 2분의 세타니까 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자 여기도 백악공식을 쓰면 사인 2세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세타 0 플러스로 갈 때 T세타 사인 2세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에 세타 제곱에 이제 코사인 3승 세타 사인 세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가 나오게 됩니다. 네 빈도수는 초월함수의 극한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4.9에 잡고 난이도는 중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고등학생들을 많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 4.5 정도로 잡아서 아이들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